OK, 아시겠습니다. 자, 노토리우스, 리우스, 리우스, 노토리우스, 노토, 노토, 노토리우스 색깔이 두 가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검정색인 줄 알고 저는 딱 개봉했더니 블루 색깔을 원하셔가지고 노토리우스 블루 색깔 짜잔 준비했습니다. 아, 이 자태를 보십시오. 예, 당당한 자태, 완벽한 바란스, 그 다음에 강력한 파워, 조향도 아 엄청 효과죠? 뛰어볼게요. 화살 바란스 기가 막 여러분 원래 옛날에 초창기 때 안에 약간 덜덜 떨렸거든요. 바란스를 못 맞추면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가 제대로 조립이 안 됐다면 타이어가 떨덜덜덜 떨리거든요. 그다음에 바란스 잡는데 조향도 그렇고 그다음 구동 계통에 대한 모든 바란스가 끝내줍니다. 자 거기다가 보통 서버 여러분 하다 보면 뒤에 닿거든요. 안 되게끔 사이드 이거 세팅을 여기 딱 해드렸어요. 보통 그냥 추고 되면 닿아가지고 나중에 달 없어져요. 그러면 여기 닿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끊기죠. 실리콘 와이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? 바로 꺾이면서 쇼트가 나는데 조심하셔야 되고요. 첫 번째. 자, 두 번째 여기서 사실 팬이 있습니다. 팬. 이 팬들 나중에 또 옵션을 할 수 있고요. 자, 삐삐 가서는 안 되잖아요. 자, 변속기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저전류 배터리. 시켜서 배터리가 없을 때 저전압일 때 올려주는 배터리 삐삐까지 장착해서 3셀로 해서 뒤로 집었더니 세상에 배터리가 EP 파워 배터리를 두 개 냈습니다. 22.2V로 했고요. 그 다음에 방수 라디오 박스. 자, 모터 분위기 속으로 방수예요. 자, 쭉 물속에서 왔다리 갔다 움직이더라도 예, 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삐삐는 방수가 아니죠. 그래서 삐삐는 ST80이라는 스프레이를 뿌리면 삐삐는 방수가 완전히 되겠고요. 자, 배터리 보호에 대해서는 배터리에서 비닐봉지를 이중으로 쌉니다. 이중으로 싼 다음에 잡아놓고 케이블타이 한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사실 물에 들어가서 하면은 구동계통 안 좋으니까 구동계통에 닿아있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ST80을 뿌리시면은 방수도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실 때 보통 차가 방수가 됩니까? 라고 물어보시죠. 사실은, 방수 차이긴 해요. 그렇지만은, 심한 방수는 좀 위험하니까요. 예, 잠수함 차만 아니잖아요. 잠수함은 아니니까 방수적인 거에 대한 내용은 어머님께서 조심조심 하시면 좋겠고요. 그렇지만은 완성도에 따라서는 노토리우스만큼 더 좋은 차는 없죠. 자, 아르마드랑고에서 아마 아르마드랑고에 직원들 월급을 책임지는 차량, 그렇죠? 예. 아르마드랑고에서 RC라이프 아르마드랑고 뭐든지 이 아르마드랑고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니까요. 요거 한번 예.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. 출고 일단 시킬 테니까요. 예, 출고 시키고 자, 잘 작동되는 거 확인했으니까요. 오, 바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머지 공구라든가 이런 설명서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. 자,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니까요. 아르마드라는 거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오케이. 좋아.